자, 2021년 8월 8일 일요일 붕어영의 술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다들 잘 보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주가 후딱 지나갔네요. 날씨가 좀 선선해지긴 했는데, 뭐,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태풍이 과연, 뭐, 우리나라를 지나갈지, 아니면 그냥 비껴갈지, 그거는 뭐, 내일 돼봐야 알수 있는 거고, 뭐, 태풍이 온다 하더라도, 날씨가 더운 거 마찬가지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 한주 마감 잘 하시고, 내일 또 열심히 달려야죠.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첫 번째 썰은, 우리들 사는 거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힘들죠? 먹고 사는 거.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쟤도.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사는 게 아닌 사람은 없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단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누군가한테 표현을 안할 뿐, 내색을 안할 뿐, 사는 건다 힘듭니다. 이 표정이 안 드러낸다고 해서 아 힘든 게 아니에요. 뭐 지금, 뭐 뭔가를 편하게 어디 다닐 수 있다거나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제약도 엄청나게 많이 따르고, 특히 이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워낙에 지금 브레이크가 많이 걸려가지고 뭐 하고 싶어도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 겁니다. 힘들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 자신이 정말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내가 힘들단 이유로 그 상대방한테 괜히 피해주고 그좀 나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뭐 내가 힘들어서 그랬다. 내가 너무 어려워서 그랬다. 사는 게좀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그건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힘들수록 내가 얘기했잖아요. 힘들수록 내 정신을 찾아야 된다고. 네,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 돼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한테 고민 사연을 이렇게 꾸준하게 보내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데, 간혹 가다 보면 좀 저를 좀 애먹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연이 왔으면 저한테 뭐할 건지 안할 건지를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고맙겠는데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기다려 두고 뭐 받을 거 받으려고 다 하는데도 결국에 진행을 안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물론 그만한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그런 행동은 좀 좋지 않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사연을 보내도 뭐 금액이 부담스럽다 아니면 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뭐안 하도 되는 겁니다. 뭐 하고 안 하고 본인 자유니까. 그런데 그런 의사 표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애매하면 어딜 가든 환영받지 못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나만 힘든 게 아니기 때문이죠. 네, 다 힘들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겠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제도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보인 눈만 정확하다고 믿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눈은 정확하지 않다고. 여러분 눈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말라고. 우리가 보이는 것, 보는 것보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훨씬 더 많다고. 그래서 함부로 속단하거나 예측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보이는 그대로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좀 잘못된 상황 판단과 편견을 가집니다. 선입견을 가지고요.
그래서 자기만 힘들고 난 상대방이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표현 안 해서 그렇지만 저도 힘들고, 여기서 표현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자기들만의 고충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단지, 너도 나도 힘들다 하면, 너무 좀 민폐니까 다들 뭐 참고 견디는 거죠. 내가 힘들다고 해서 에티켓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힘들어도 기본적인 룰은 지켜야 됩니다. 힘들다고 해서 뭐 봐주고 그런 게다 봐주면 세상 어떻게 돌아가나요? 힘들어도 뭐 누구 사람 치고, 힘들어도 누구한테 누구 물건 훔치고, 힘든데 막 불지르고 하면 그게 뭐 넘어가집니까? 점상천작이 돼요? 점상천작 안 되죠. 그런 거다 봐주면 이 사회 어떻게 돌아갑니까? 맞잖아요. 힘들어서 그랬다. 힘들어서 그랬다 하면 다 용서되고 다 넘어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나쁘죠. 막 힘들어서 그랬다, 어려워서 그랬다 하면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요즘엔 그게 더 분노가 돼요. 왠지 아십니까? 나도 힘든데 누구나 힘드나? 아니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고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안타까운 뉴스 같은 게 이제 뭐 가정학대나 뭐 가정폭력 있잖아요. 정말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 그랬다. 그럼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은 먹여 살리, 부모라고 하면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정말 못 키웠다 싶으면 뭐 보육기관 같은데 위탁을 해야죠. 맞잖아요. 뭐 도저히 힘들어서 방치했다 하면 그게 용납이 됩니까? 용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다고 해서 자식한테 피해 주면 안 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죠, 대한민국에서. 이 세상에 있잖아요. 나 혼자 있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근데 요즘에 가면 갈수록 나 혼자만 힘들고 상대방은 아닌 거나 생각해가지고 괜히 무분별하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그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좀 간간이 보여요. 뭐 마스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마스크 쓰면 힘들죠. 뭐 버스 기사가 마스크 쓰라고 했는데 거기에 기분 나빠가지고 막 소란 피우고 폭행하고. 아니 우리는 마스크 쓰는 거 아닙니까? 마스크 쓰는 거 힘들어요. 여름에 진짜 마스크 쓰는 거 너무 힘들어. 아 잠깐만요. 요거 진행하고요. 왜냐하면 여름 되면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비염이 있어가지고 입으로 숨으신단 말이에요. 입으로 숨으시면 마스크가 축축해져요 이게. 땀까지 나잖아요. 마스크가 이거 수건처럼 변해요. 걸레처럼 변한다니까. 그렇다고 벗을 수도 없잖아요, 이게. 여름에 마스크 쓰면 겨울도 마찬가지고 특히 여름에 마스크 쓰면 고역이에요, 이게. 축축해져가지고. 그렇다고 안 쓰고 다닐 수는 없고. 다 힘들단 말이에요. 특히 왜 하얀 마스크 있죠, 그거. 그거 쓰면 피부에 달라붙어요, 저 같은 경우에. 걷기 운동하면 한 3시간 동안 붙어가지고 축축한 상태로 가는 거야. 얼마나 찝찝해요.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해야죠. 왜냐? 나만 그 마스크 쓰는 게 번거롭고 힘들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버스 안에서도 마스크 쓰는 거 힘들어요. 저 안경 끼고 있으면서 마스크 쓰는 거 힘들어. 그것도 껴야죠. 상대방한테 피해 주면 안 되잖아.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힘들어도 에티켓을 지키는 거는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내가 선심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선심을 쓰는 게 아니라 원래 해야 되는 거야. 원래 해야 할걸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터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 마스크에서 뭐 소란 피우고 마스크 뭐 쓰라고 해서 네가 뭔데 마스크 쓰라고 얘가 소란 피우잖아. 그 수많은 승객들은 안 힘들겠냐고요. 그 마스크 써가지고 숨쉬기 힘들고 땀 차가지고 답답한 사람 얼마나 많겠어. 말은 안할 뿐이지 말안 한다고 그게 안 힘들겠습니까? 다 당장에도 마스크 벗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괜히 마스크 벗어가지고 누구한테 피해 주면 안 되잖아요. 왜냐,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땅인데 혼자 전세 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영토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공유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 주거 공간에서는 내 마음대로 상관없지만 내 주거 공간을 벗어나면 거기서는 내 마음대로선 안 되죠. 내 마음대로선 안 됩니다. 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뭐 누군 하고 싶은 거 없습니까? 누군 놀러 가는 거안 좋아해요? 참아야죠. 지금 뭐 해수욕장 다 폐장시킨다고 부산에는 뭐 부산에 있는 해수욕장 다그 이용 금지시킨다고 제가 오늘 뉴스를 봤거든요. 부산도 4단계라서. 근데 그 와중에 또 해수욕장 가가지고 여사 꼬셔야지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갔냐 물어보면 아 너무 답답해서 힘들어서. 근데 그게 이유가 되냐 말이죠. 누구는 안 가고 싶냐고. 누구는 여름에 놀러 안 가고 싶냐고. 놀러 가고 싶죠. 근데 가고 싶은데 지금 시국이 그럴 만한 시국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참아야죠. 아니 그 정도 못 참으면 나중에 어떻게 참으려고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그거 못 참는다고 해 사람 안 죽어요. 힘들수록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견뎌야 합니다. 이겨내야 해요. 왜냐? 제가 전에도 했지만 인생 고통이고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안 좋은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많아. 지금 힘들다고 해서 나중에 안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힘든 연속이야. 아, 인기님 잠깐만 기다려요. 끝나고 할게요. 저도 힘들어. 운동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이 마스크 쓰고 나가는 게, 추측하고 하는 게 힘들어. 그래도 어떡합니까? 내가 이렇게 마스크 쓰면 누군가한테 피해를 안 주잖아요. 일부러 떨어질 수가 없는데. 마스크 쓸 때도. 우리가 힘들어도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힘들수록 내가 이 정도로 힘든데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보통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나만 힘들어.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잘못된 판단이거든요. 근데 이런 판단하는 사람들이 제가 썰방을 하다 보면 간혹 보여요. 절대 안 그렇거든요. 세상 살아보면 뭐 시험이든 직업이든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하시는 직업, 직장, 뭐 하나 쉽고 간단한 게 있습니까? 나 여지껏 살면서 뭐 하나 거저 얻은 게 없어요. 물론 난이도의 차이는 있고 과정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하나 만만한 게 없었습니다. 제가 그만큼 뭐 느린 것도 있고, 빠르지 못한 것도 있고요. 근데 이게 나만 그럴까요? 나한테만 그럴까? 지금 공무원 시험 공부하면서 힘들고 어려움 겪는 사람, 내 혼자만 힘들까요? 내 혼자만 이런 공경에 빠졌을까요? 아니죠. 이 시험을 친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이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 직장을 다니는 모든 사람 다 똑같아. 그만큼, 그러니까 내 혼자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야가 좁은 거예요. 시야가 엄청나게 좁은 거예요. 나 말고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어떻게 공감을 하나요? 아니, 공감이라는 게 뭐예요? 내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걸 어느 정도 체득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내 삶을 서로 매치를 해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으면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스크 써서 힘든 거 공감하는 거, 마스크 써서 힘들고, 땀 차는 거. 내 혼자만 겪는 거예요? 내 혼자만 겪는 겁니까? 여기서 다 겪는 거 아닙니까? 마스크 안쓴 사람 있나요? 밖에 나갈 때? 여러분, 마스크 쓰면 땀안 차요? 이 날씨에? 땀 차가지고 얼굴에 안 붙습니까? 숨안 막혀요? 안 답답합니까? 답답하죠. 엄청 답답하죠,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특히 여름 되니까. 습도가 올라가면서. 땀 나면서 이게 달라붙잖아, 이게. 찝찝한데. 내가 만약에 뭐 어디 뭐, 운동을 간다. 그럼 나 말고도 운동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 사람들도 마스크 썼잖아. 여러분 마스크 써서 운동하면 땀 차가지고 얼굴 달라붙잖아요. 지금 끈적끈적하고. 그게 과연 나만 그러냐고. 더 심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아마 내가 지금 마스크 쓰고 답답하면 분명히 다른 사람도 마스크 쓰고 답답하고 짜증나지만 그걸 내색 안 하고 참고 견디고 있을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말안 한다고 아 힘든 게 아니에요. 항상 이런 생각 가져야 돼. 내가 힘들면 상대방도 힘들다. 내가 사는 게좀 버거우면 상대방도 버겁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무게가 가벼워져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고통스럽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별거 아닌 것도 굉장히 무거워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절대 상대방한테 민폐를 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1인 가구 하면서 주거환경을 혼자로 하는 건 맞지만 세상 살아가는 전체의 틀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도 여러분 대부분 직장을 다녀야 됩니다. 직장에 혼자 살수 있습니까? 혼자 살수 없어요. 아무리 뭐 언택트 사인이 뭐니 하더라도 우리는 직 조직에 소속이 되어서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여러분이 나처럼 뭐 1인 미디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1인 플랫폼 한다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드물잖아, 사실 상대적으로. 대부분은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 그러면 직장을 다니면 보기 싫은 사람도 마주 봐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조직 안에서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직장 다니면서 다 사람 좋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고충들은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힘들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하고 항상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별거, 지혜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이런 게 생활의 지혜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누구한테 피해줬다. 내가 정말 고통스러워 그랬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해해줄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좀 상황이 답답해도 항상 주변 환경을 보면서 뭐 하나 쉬운 사람들도 없고 다 뜻대로 안 된다. 이럴 때에서 마음 다잡자. 이런 마인드로 좀 지금 어려운 고비를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다 힘든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뭐 이대로도 살긴 살아야죠. 지금 시기 넘어간다고 안 힘든 게 아닙니다. 항상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나는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또잘 견디고 하다 보면 성장하는 거니까 아무튼 각자 이 시기를 더잘 견디도록, 성장하도록,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긴말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튼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